2021년도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표어를 가슴에 품고 올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표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 속에 성도가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새해 우리들은 밭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밭은 어떤 곳인가요? 추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5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시대부터 사용되던 유서 깊은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물을 길러 한 여인이 나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었죠.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굳어지고 딱딱해진 영혼을 깨뜨리고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끄집어내시고 그 여인의 눈을 여시고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고, 또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므로, 수가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도록 권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잡수실 것을 드렸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34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는 그 어떤 음식을 잡수시는 것보다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우물가는 예수님께 있어서 추수하는 밭과 같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추수는 메시아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 여성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밭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사역 그걸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 한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그가 가진 지식이나... 소유나 그가 앉아 있는 지위나 가진 힘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자로 살았나 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 그리고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세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는 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존경하는 모세는 손에 쥔 것은 마른 막대기밖에 없지만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세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는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빠르게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았다. 그래서 우린 삶이라는 그림 한 폭씩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흘려보내고 밥을 먹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만들어 그린 그림만으로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임금이 그림을 무척 좋아해서 온 나라 안에 그림을 그리도록 대회를 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원으로 선택된 그림은 눈이 많이 내려서 하얗게 온 세상이 덮인 설경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화가를 오게 해서 임금은 그림을 앞에 두고 같이 감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림 이 구석, 저 구석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감상하던 임금이 그 화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시게 이 그림이 기가 막히네.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그 발자국의 주인은 그림 속에 없구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화가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더니 없어졌습니다. 임금이 놀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있던 화가가 그림 속으로 들어갔고 그 발자국 위에서 계속 걸음을 옮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조금 아까까지는 종이에 그려진 죽은 그림이었었는데 화가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걸음을 계속 걷고 있는 동안 그 그림은 움직이는 그림, 생명이 있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 토막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올한 해를 살면 우리가 다 그림 한 폭씩을 그리는 것인데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면 그 삶이 살아 있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죽은 그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려내신 그림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림 속으로 들어오신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곳곳에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로 그 발자국이 이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함으로써 삶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명은 소금과 빛이 되는 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아니면 사람과 성김으로 사는 거다. 복음을 전도하는 거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반화 시켜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우리의 사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밭을 보고 밭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밭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계신 현장,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중구 서울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한국 교계 전체가 우리 영락교회 밭이라면 그 사명의 밭을 바라보면서 이 한해를 살게 될때 우리의 그림의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다가 우리는 사랑을 물주듯이 부어야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 하면 그건 의무에 불과한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게 다 살아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거기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밭을 보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우리들은 그 밭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드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을 든다, 든다라고 번역된 이 에파이로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물건 같은 걸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든다는 게 뭘까요? 눈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눈을 내리깔고 아래만 내려다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눈을 높이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무엇인가의 시선을 빼앗겨서 거기에 골똘하게 바라보느라고 다른 걸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시선을 돌려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도 눈을 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면, 눈을 들어서 멀리 밭을 바라보면, 또, 어느 한 곳을 보느라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리는 용기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밭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늘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다면,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을 전전하고 있다면 그는 밭을 보지 못하는 농부죠. 그러면 휘어졌는데도 추수하러 가지 않을 것이고 추수의 기쁨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이제는 술집에 머물던 시선, 자기 집안에만 머물던 시선, 자기를 끌어당기던 욕망의 대상에 머물던 시선을 이젠 돌려서 밭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저 신학교 가요 잘됐네 저 너무 좋아요 이제 거기 가면 경건한 선배님들 형제 자매들 만나서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근데 그 학생은 신학과를 간건 아니고 복지계통의 학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지나더니 무척 실망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왜? 제가 사는 기숙사 방에는 신학과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요. 거기 어느 교회 어린 아이들을 맡은 교육 전도사가 한 사람 있거든요. 근데 아, 근데 토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게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배님. 내일 그 설교 준비는 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깜빡 잊었네 그러면서 막 인터넷 곳곳을 뒤져서 짜집기를 하더니 이제 설교 준비 끝 이렇게 하더니 계속 밤새도록 또 컴퓨터 게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저한테 중고등부 시절에 가르쳤던 전도사님들은 설마 그렇진 않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목사로서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한 것이에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교육 전도사님은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얘기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서 있나? 내리 깔고 있든지 다른 데 가서 있든지 이제는 눈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 앉아서 뭐 연필이나 깎고 있고 책상 서랍이나 정리한다고 그게 공부입니까? 여러분, 공부는 몽당 연필 한 자루밖에 없어도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크게 공부지.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는 아닌 것이죠. 그 동안 우리는 부질없는 거,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거,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에 마음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연히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매달려 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 이제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밭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올한 해를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시계를 다시 맞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안수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 하늘나라에 가신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댁에 처음 가니까 잘 몰랐어요 한 11시 반이나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신방 대원들 또그 댁에 두네분 앉아서 음료수도 마시고 담소를 하다 보니까 한 11시 50분 넘었어요 그때 예배를 시작해서 찬송가 한두장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한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참인데 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방에 있는 커다란 괴종시계가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12시니까 12번을 종을 치는 거예요 땡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방 시계가 열두 번을 거의 다 끝낼 무렵에 건넌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건넌방 시계가 또 열두 번 하고 거의 끝날 무렵 되니까 응? 거실에 있는 것도 시작을 하고 어떤 건막 시계 두세 개가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요 정확히 딱 시작해서 끝나진 않고 한 30초 뭐한 1분 시차를 두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그런 괴종시계가 한열 개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 종 쳤어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그 집사님 때갈 때는 예배 시간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시에 시계 운대는 시작을 하면 안 되고 다 끝난 다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울기 시작하기 전에 종치기 전에 예배가 끝나야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시계를 좋아하시고 그 집에 한 괴종시계가 한열개 이방 저방 거실에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를 여러 개 두고 살면 인생 잘 사는 걸까요? 물론 시간 개념이 있는 건 없는 것보다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 개념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35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시계,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시간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추수하려면 넉달 있어야 된다. 이게 3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시간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넉달더 있어야 된다고. 사마리아 지역에. 추수는 보통 4월달쯤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12월 중순쯤 되는 거겠죠. 사람들은 넉달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계는 뭐냐 하면, 예수님 마음에 있는 시계인데, 예수님 마음의 시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12월 중순이 아니라 4월달이 됐네. 이게 예수님 마음에... 시계고 그 마음의 시계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예수님께 맞춰 살기 때문에 성도인 건데, 그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시계도 자연적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에 맞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존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제대로 안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의 이 35절에는 아직이라고 하는 뜻의 에티 그리고 이미 라는 뜻의 에데라는 단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아직 넉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 벌써 이미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실존적 시간을 영적 시간을 예수님께 맞춤으로써 아직 넉달 남았다고 말하면서 살지 마시고 이미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둘러 밭으로 가야 되는 거죠 휘어져 추수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부를 찬송과 가사처럼 어둠 밤쉬되리니 어둠 밤이 곧 다가오는데 넉달 남았다고 하면서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추수하러 가는 사람이고 추수를 추수를 당할 대상 추수의 대상은 저 세상에 사람들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도 역시 추수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낯이 우리를 향해서도 다가올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거두어진 다음에 보니 불에 던져 태울 쭉정이가 될지. 아니면 천국 창고에 드릴 알곡이 될지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쭉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창고에 드려질 알곡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적인 시간은 언제 일른지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시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때가 다된 줄로 생각하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온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시간을 넉달 빠르게 맞춰놓고 살면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넉달이나 남았어 그러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 가지, 백 가지를 다 손에 잡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놓아버릴 것다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시계를 예수님의 시계에다 맞추고, 그리고는 다 눈을 들어서 부질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이제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밭을 바라보고 그리로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